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걸. 눈부신 선샤인. 와인 속에 태양이 들어왔어. 한 모금 마셔볼까? 태양빛과 함께 치얼스. 취한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왜 누웠어? 안녕하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정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할 상황극은 바로 중2병 상황극, 사춘기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2차 성징 아시죠? 여러분들 사춘기 상황극을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가서 한번 사춘기를 한번 겪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스탠바이! 액션! 만 15세 미만은 시청하기엔 어려운 표현이 많을 수 있으니 보시기 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박사야 야, 학교 끝났으니까 빨리 가자 이제 집에. 그래. 아, 오늘 정말 뜨거운 하루였어. 야, 오늘 근데 야, 오늘 우리 반에 중2병을 진짜 못 참겠다 이제 나 이제. 어? 김이야, 그 녀석 잘난척 너무 심하단 말이야. 아, 드립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냐 너? 맞아. 이수건은 맨날 트름만 해. 더러워. 아, 못 듣겠어 진짜. 아, 오늘은 뭐라고 했더라. 아, 자기 오른손에 흑염룡이 사는데 계속. 아, 미치겠네 진짜. 진짜 노답이야 그 녀석들. 그러니까 특히 김미야. 아니 나만 저쪽이니까 뭐 잘 가봐라. 그래. 아, 너는 근데 왜 넌 왜 이렇게 사춘기가 안 오냐? 난 성장이 느린가봐. 잠깐만. 뾰로롱. 아, 나는 역시 사춘기인가 봐. 또 여드름 났어 나 방금. 더러워. 아, 진짜 사춘기 진짜 이거 2차 성징이 이렇게 빨리 온다. 아, 잠깐만. 내 바지 안에 뭐야? 짜장면인지. 아, 뭐야 이거. 아, 벌써 금세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그만해. 아, 짜장면 곱빼기인데. 아, 뭐야. 그만해. 내 건 짬뽕이야. 이 사춘기란 정말 곤란해. 오래와 곤란데스. 아, 역시 곤란하단 말이야. 어? 그 짜장면 밑에 단무지 두 개가? 아, 서비스가 오지는구만. 아니, 단무지 앞에 군만두까지? 아, 서비스 보소. 아, 일단 오늘 집에 왔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 여드름아. 아들 술 마셨어? 아, 무슨 소리야? 저 아직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들 벌써부터 여드름이 나네? 아, 여드름 나요 저 지금. 엄마 짜주시면 안 돼요? 아, 여드름 피카츄도 아닌 거 뭐야? 왜 볼에 볼 따고 이런 게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성장이 아주 빨라. 벌써 여드름 나고 말이야. 엄마는 사춘기 때 어땠어요? 아, 저는 약간 조금 예민하거든요. 엄마 좀 말 좀 그만 걸어주실래요? 어? 네. 아, 엄마. 엄마. 어? 이거 근데 애들이 이거 여드름 손톱으로 짜면 흉진다는데 엄마 짜주시면 안 돼요? 면봉으로? 더러워. 아, 짜주세요. 저 아니 저 앉아 있을게. 짜주세요. 더럽다니까. 아, 자, 엄마 사춘기 없었어요? 없어. 엄마 이거 빨리 짜주세요 빨리. 싫어. 내가 짜야겠다 거울 보면서. 아, 뭘로 짜야지. 근데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엄마 약간 짤만한 거 없어요? 도구? 네, 주먹이면 되지 않을까? 이거 짜달라니까. 그러니까 싫어. 아, 뭘로 짜지? 아, 여드름 짤만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 모서리를 짜야겠다. 엄마 이거 깨끗한 거 맞죠 이거? 으아잇! 찍! 여기 사춘기란 곤란해. 아, 요즘 따라 외모에 부쩍 신경 쓰는 것 같고 뭔가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아, 내가 왜 그러지? 아, 내 몸이 아닌 것 같아. 몸은 솔직한데? 아, 내 외모 이 정도면 그래도 잘생긴 거 아닌가? 아, 이 정도 외모라면. 아, 기완아 어서 줘. 네, 엄마. 아, 오늘 좀 그래 내일 학교 또 가야 되니까. 어? 컴퓨터. 아, 엄마 몰래 한번 여성분들이나 볼까? 아, 뭐 보지 오늘은? 딱 풀녀가 좋겠다.
어, 야! 500원짜리 딱불! 어? 어, 1000원짜리까지! 우와! 오래 와! 우와, 수고! 우와! 나니! 기원아! 아! 엄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녀석, 너 준비물 먹고 있었구나! 아, 준비물, 예. 아이고. 내일 또 딱풀 갖고 오라고 선생님 아, 그러셔가지고요. 아, 종류별로 갖고 오라 그러네, 선생님이? 아이고. 네, 아, 야, 이제 꺼야겠다, 이제. 뚝. 엄마 이제 잘게요. 좀 밤이 좀 늦었네요. 아. 벌써 늦었네요. 빨리 자야겠다. 아, 사춘기란 정말 곤란한 것 같아. 아, 아, 나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아, 자야겠다. 아, 다음날 아침. 아, 벌써 학. 아, 오늘 어 뭐지? 어. 어, 왜 침대가 이렇게 축축하지? 기원아! 아, 아. 학교 가야지. 아. 어, 이게 뭐야? 우리 또 장군님. 장군님 어른 다 됐네. 얼른 학교 다녀와. 엄마가 치워 줄게. 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사춘기 때만 한다는 몽정? 아! 아이고 우리 장군님. 나 이제 다 큰 건가? 엄마 일단 나 좀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갈게요. 아 비밀은 아니잖아. 아 빨리 가겠다. 아 아유 잘 다녀와 아들. 또 오늘 우리 반 여자애들 잘 보이려면 좀 왁스 좀 발라야겠지? 아 아 나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왁스가 좀 끈적하네. 아 여드름 때문에 좀 아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아, 나 가야겠다. 엄마, 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여보, 뭐 그 있잖아요. 아, 정말 사춘기랑 곤란한 것 같아. 내 나이 15살, 중학교 2학년이다. 나는 잉여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도 지금 사춘기에 시달리고 있다. 아, 늦을 뻔했네. 야, 어? 어? 우리 반 김미아 아니야? 야 거기서 뭐 누워서 뭐해? 어 거기! 아... 하늘은 왜 이렇게 맑은 거지? 내 마음은 너로 인해 먹구름이 꼈는데. 무시무시한 녀석이야! 중2병이 확실히 돋았어! 오늘은 우산이 딱히 필요 없겠는걸? 어? 무슨 소리지? 왜 우산이 필요 없다는 거지? 아... 눈물은 내 마음 아래서만 나니까. 으악! 손발이 오그라들고 있어! 젠장을! 무서운 녀석이야.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아, 교실 안 들어가지고 뭐해 여기서? 나라는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줘. 아니, 닌겐이요. 닌겐이라니? 야, 빨리 들어가. 너도 인간이잖아. 빨리 들어가. 나는 과거에 인간이지 않았어. 한 마리의 새에 불과했지. 자유를 원해서 날아다니는 철새처럼. 파랑새란 말인가? 그러므로 난 교실 갈 때 좀 멋지게 가겠어. 무슨 소리지? 펄럭펄럭 펄럭펄럭. 안 보이는데? 펄럭펄럭. 녀석 투명 날개를 끼고 다니고 있어. 우리 반 역시도 사춘기를 겪고 있다. 아, 빨리 올라가야겠다. 가는 거다. 우리 빛나는 미래를 향해서. 으이! 으이! 손발이! 으이! 젠장아, 우리 반 애들 왜 그러는 거야? 으이! 으이, 이런 젠장! 드디어 우리 반 왔다. 아하! 어야 오랜만에 어 박석훈. 응? 너 왜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 왜냐면 아니야. 어, 이제 변성기가 왔잖아 벌써. 안녕 여매나, 내 옆에 앉아. 어제랑 좀 다른데? 너 왜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 어, 자고 일어나니 이렇게 됐어. 어, 역시 사춘기인가 너도? 그래 나도 사춘기인 것 같아 여매나. 정말 사춘기는 이상한 것 같아. 아 사춘기란.
우리 반 유일한 여자 꽃유 아니야? 나도 오늘 왁스도 바르고 왔겠다. 인사를 건네볼까? 이 정도 오늘 좀 멋나 보이는 걸? 어 뭐야? 뭐니? 나쁜 자식. 인스타 구레구레면 쓸 거야. 뭐지? 우리 반 나쁜 놈아. 또 나는 나를 찾아서. 난 오늘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마음이 아파서. 야! 도저히 못 듣겠어.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좋아하지 마. 내게로 내 스페인으로 그만해. 입니다. 사랑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야. 꽃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봐야겠어. 이게 뭐지? 쟤도 이제 사춘기가 온 건가? 이 최악이야! 태그 봐봐 태그! 해시태그! 미친 거 오그라들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사춘기라는 건가? 뭐야? 기와라, 아침밥 먹었니? 아 먹었지 나는. 나는 시리얼 먹었는데. 아 그래? 어 뭐 먹었? 첵스라는 걸 먹었어. 이 자식 성욕구가 확실히 올랐고 역시 사춘기야. 첵스. 나도 첵스 초코 먹고 싶다. 그렇지. 그 하얀 잭스. 물에 뿌려서 말이야. 아 우유. 첵스. 첵스. 아 너무 좋아. 씹히는 그 오돌토돌함이 말이야. 야! 성욕구가 확실히 돌았군. 사춘기란 좀 곤란한 건가 봐. 아 은혜야 박사 오늘 1교시 뭐냐? 네 1교시 너 기다려봐. 키가 많이 자랐구나. 너 고무고무 인간이니? 어떻게 하루밤 사이에 그렇게 야 이렇게 키가 클 수가 있냐? 와 사춘기란 대단해. 하여튼가 봐봐 목젖도 자라났어. 뭐? 어때 멋지지? 아, 대단하다 야. 너도 노력하면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마음도 같이 성장했군. 대단하다 목전. 아 역시 사춘기란 무시무시한 것 같아. 우리도 15살이다 벌써. 1교시 뭐냐고? 뮤직. 아, 뮤직 시간이야? 그래 음악 시간이야. 그냥 음악이라고 하면 될까? 알았어. 근데 너 그거 알아? 뭐? 음악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이야. 마약이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 나도 역시 사실 중학교 2학년은 2학년인가 봐. 이런 이름이 생각나와. 쌤은 언제 오지? 저 오늘도 영롱한 음악 시간. 야 쌤이 왜 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멋진 음악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음악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 잠시만 출석 체크 먼저 해야 되겠군요. 일단 출석을 하겠습니다. 쌤! 머리에 있는 건 뭐예요? 머리에 있는 거? 아 이것은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은 정말 멋지죠. 정말. 정말로 멋지죠. 뭐야 그게? 자 일단 출석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영롱한 사람들을 일단 불러보겠어요. 영롱한 학생이 누구야? 자 잉여맨 군. 네. 아 목소리가 영롱하고 있네. 좋습니다. 오 박사 군. 네. 아. 목소리가 영롱하군. 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에, 고조양. 하이. 에, 그렇군요. 뭐야, 여자한테는 냉담해. 저 선생님 위험해. 아, 김리아군. 어. 아, 오늘도 목소리가 정말 영롱하군. 선생님 왜 이래? 자, 오늘도 영롱한 바이올린을
음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계인가? 못 들어오고 있어. 뭐지? 이 정도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야, 친구 아무것도 없어. 들어와. 지각한 주제. 완벽하게 막혀 있어. 무서운 자식들. 무서운 자식. 내가 온다가. 오박사 난쟁이의 설. 아, 좋았어. 뭐 이 정도 결계는 그냥 둘 수 있지. 선생님! 선생님! 무슨 일이죠?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요. 불이 났다니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제 심장이. 맞아, 맞아. 불이 나고 말았어요. 다들 내 주위로 오지 마. 왜 그래? 너가 보낼지도 몰라. 주위로 오지 마. 나 위험한 존재야. 확실히 중2병이라고. 구석 자리 앉아야겠군. 제발 꺼져라 내 불이여. 겨우 진정됐군. 좋았어. 무서운 안녕 박사야. 옆에 앉을게. 자, 오늘 마지막 영롱한 설 태우고. 네. 야, 선생님 오늘도 영롱하시군요. 오늘은 영롱한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라. 애국가는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 알잖아, 다 알잖아. 불러보자.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동화물 가득도 사는 나르고 나는 예예예 무서운 녀석! 애국가에 바이브레이션 넣고 있어! 손발이 오그라든다! 오래 나라 만세. 이상 제 없어요. 녀석! 애국가에 라임을 넣고 있어. 무서운 녀석들. 확실히 사춘기는 사춘기구만. 오늘따라 애국가가 정말로 잘 부르는 거. 오늘도 정말 영롱한 음악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다들 준비해온 바이올린을 들고 오셨나요? 네? 바이올린? 바이올린. 아, 바이올린. 아, 선생님, 쌤 저 안 갖고 왔는데요. 이럴 수가. 영롱하지 못하군요. 앞으로 나오세요. 에, 아니, 이거 바이올린 체 아닌가요? 그런 거는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오늘 바이올린을 들고 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음악을 할 자격이 없어요. 영롱하지 못합니다. 이게 직결신가요? 나머진 자습을 하도록 하세요. 야야 이거 개꿀인데 이거? 뭐지? 경룡 진정해. 경룡 진정해. 뭐야? 아직 날 뛰지 마. 파란 쪽에 용이 있잖아. 왼손에 치킨. 너도 진정해. 야야 너 슬리퍼로 장난치지 말랬지 내가. 설트요. 슬리퍼를 왜 팔에 껴? 야, 제가 뭐라거든 신경쓰지마 흑염룡. 넌 슬리퍼가 아니야. 너의 머리 위에 있던 삼성 마크는 내가 형광펜으로 없애줬어. 넌 오늘 흑염룡이야. 리아, 우리 그 다음 시간 뭐야? 리아, 우리 그 다음 시간 뭐야? 다음 시간은 섹스 시간이야. 아니, 야! 영어는 영어로 그거고 한글로 하면 성시간이야. 맞아, 아, 왜? 아, 성시간. 뭐야, 맞잖아. 맞아. 왜 오해를 하고 그래? 아, 성교육 시간이었지 참. 아, 정말 기대된다, 야. 다들 사춘기라 그런지 예민하구나. 그런 단어에 발끈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난 이해할 수 없어. 바로 기환이 너에게 말이야. 그렇구나. 사람은 언제나 다른 관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극도로 미워하는 건 너의 생각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럼 역시. 다 같이 외쳐보자고. 오늘은 이 교시는 그만해 시간이라고. 더 이상 그만해. 더 이상 그만하라고?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줘. 그만. 너 잠깐 뒤로 나와줄래? 왜지? 너를 내가 좀, 그런다고 쫄 거 같냐? 너를 좀 혼내줄까 하거든. 어떻게 말이지? 유튜브를 망쳐? 가까이 오지 마. 난 무서운 놈이야. 내 여드름을 발사해주지. 여드름 미사일? 어떠냐? 뭐야 이게? 좁쌀이잖아. 나한테 옮겼어. 내 여드름을 말이야. 밀?
꼭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다음 제가 보고 선생님 언제 와? 아, 이거 쉬는 시간 끝났는데. 난 이번 시간이 제일 좋아. 나 오늘은 오늘은 영롱한 성교육 시간. 뭐야? 왜 이 선생님이 또 들어와? 음악 선생님 아니었어? 아, 아닙니다. 오늘은 방금은 이건 선생님이고 이번엔 이수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성교육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 쌤! 질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기는? 아, 좋은 질문. 아기는? 아, 침대가 중요합니다. 어떤 침대에 따라 생기고 안 생기고가 따라죠. 침대에서.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침대가 만들어졌는데. 아니 선생님, 그 설마 5성급 장수 돌침대 아닌가요? 아닙니다, 에이스 침대입니다. 아, 과학이군. 침대가 두 개인 걸 보니 혹시 두 명이서 무엇을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자웅동체입니다. 혼자서 하고 혼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지력이에요, 지력이? 아니 뭐야? 계속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계속. 네. 쌤! 네, 말씀하세요. 저 어젯밤 잤는데 갑자기 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솔직하네. 그러시고. 안 할래. 쟤 뽑아도 되나요? 이러고 몸 안에 잔디가 생기고 말아. 그 잔디는 아, 계속해서 축구장? 그 잔디를 계속해서 기르고 길러서 나중에 수확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반성이나. 그것이 바로 면도라고 하죠. 따라하시겠나요, 리아군? 네.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남성의 몸에는 두 개의 벨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두 개의 벨이 있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황금 벨이 달려있죠? 아, 자, 그리고 어디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리본이 달려있을 겁니다. 그만. 잠금하고 싶다. 수위 조절해 이 멍청아. 그만 좀 해. 아, 랩도 재밌는데 랩도 봐. 아이씨. 이 리본은 여러분들에 따라 리본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롱한 리본의 크기를 제가 한번 측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말씀하세요, 리아군. 왜 리본이 빨간색이죠? 화났나요? 리본은 늘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나. 물건이 화가 나잖아. 오늘 처음 알았어. 좋은 수업이야. 여러분들 이 리본을 깨끗하게 사용했다면 휴지로 이렇게 깔끔하게 야 임마! 어디까지 갈 거야! 야! 아 진짜! 저 학교 잘 보던 것 같습니다. 남고 같네요.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롱한 이 복원 시간 각자의 이것을 시험의 주관식으로 다섯 개를 낼 거예요. 쌤! 말씀하세요. 선생님 자요. 이럴 수가. 태웅군 일어나 보세요. 어? 현실로 돌아왔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했으면 평행세계 갇힐 뻔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선생님 현실로 돌아왔다 이 말인가?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우시우시야 중2병이야. 제가 평행세계에서 지구를 정복해버릴 뻔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웅군 다행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다행이에요. 정말로 다행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선생님은. 무시무시한... 몇 대를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시무시한... 정말로 몇 대를 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험했다. 자, 오늘은 복원 수업을 하기 전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자, 일단 전학생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학생 이리 오세요. 어? 아까 그 아침에 봤던 굉장한 무시무시한 중2병 녀석이잖아. 이게 우리 반에 왔단 말인가? 자, 이 영롱한 전학생 이름을 알려주시겠나요? 반갑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자라고 하지. 뭐 더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어. 다른 세계에서 온 자! 뭐 버티겠어! 저 녀석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 자식 보통 내기가 아니군. 중2 스캐너 삐삐삐삐 폭 엄청난 녀석이야.
중이 스키너가 터져버렸어. 5만을 넘고 있어. 내가 경제해야 돼. 대상이겠군. 메모해놔야겠어. 메모. 조마시. 좋습니다. 그럼 전 어디에 앉으면 되죠? 저기 빨간 머리 있는 저 친구 있죠? 저 옆자리에 앉아주시겠어?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군. 좋습니다. 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네. 보건 수업에 일단은 성. 성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 이번엔 수위를 조절해서 이번엔 성교육. 성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아, 이게 성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슨 뭐 벨, 벨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냥 성. 아, 모래성. 오늘은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입구 보이시나요? 아, 이것이 바로 성문입니다. 네. 수위를 조절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아, 그렇구나. 진짜 그냥 사람이 드나드는 거라고? 아, 예. 쌤, 네,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자, 이 성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제 주관식으로 낼 건데요. 다들 이 학습지를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성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성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학습지가 오늘 다 오늘 배운 걸 푸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곧 시험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한번 풀어봐야겠다. 너무 쉽잖아. 일본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일본 문제. 태웅군 뭐 하는 짓인가요 지금? 자고 있는데요? 자고 있군요. 태웅군 일어나 보세요. 뭐지? 일단 얘부터 일단 깨워야겠군요. 어, 전학생이 갑자기 학습실을 미친듯이 짓고 있어요! 뭐지? 무슨 이런 일이죠? 이런 시험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오산이군.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손발이 억울하다고 했어! 알겠습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에 대해서, 성문이란 건 뭔지, 재질에 대해서 뭔지 그런 것들 시험에 꼭 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네, 성이라. 오늘도 영롱한 수업이었군요. 정말 사춘기란 곤란한 것이야. 오늘 정말 성교육 정말 재밌었어. 그치, 리아야? 나는 조금 불행했던 것 같아. 왜 이런 사신들을 나는 몰랐는지. 정말 내 자신에 대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군. 아, 그렇구나. 아, 대박. 어, 무슨 일이야? 옥상에서 싸움 났다, 싸움. 옥상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싸움 구경하러 가자. 정말 흥미진진하게. 어, 어떤 애가 싸우는 거야? 싸움이 일어났다고? 우리 학교엔 찐따밖에 없는데. 누가 싸우는 거야? 누구야? 아네? 아까 전학생이랑 서울 태웅이잖아. 어째서 우리 함께하지 않는 거지? 난 너의 동료가 될 수가 있어. 그것뿐인가? 넌 고작 그 정도의 실력으로 동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아니, 난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날아가란 소신이여. 부자 탄다는 게 이건가? 웃기는군. 너 같은 건 이렇게 때리고 밀치고. 동격이 왔어. 맛이 동격이 왔다고. 한 시바군. 아니야, 널 동격이 왔어. 이런 소리를 들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아니야, 그만하라고. 그만해. 너랑 나랑 태생부터가 나라라 애송이. 나는 어둠의 관자에 앉아있는 하데스를 가르고 나왔고 너는 일개 애송일 뿐이다. 시공간이 억울하던데! 세상은 멈출 수 없어. 내가 그 세상의 일부니까. 젠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진정하라고 내 가슴 속에 불꽃이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2병 상황극
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랑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안녕.